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야 공수전환 뒤에 처음 열렸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국 주도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힘겨루기가 펼쳐졌습니다.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부터 경제위기를 둘러싼 여야 공방까지 한 주간의 이슈들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또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가치 있는 나눔이죠. 우리 지역 헌혈 최다 기록을 가지고 있는 헌혈왕 최문희 씨를 만나보고 공주스 맛보는 소울푸드도 소개해드립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 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 기자의 솔까 말입니다. 보도국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했습니까? 예. 대전 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온통 대전. 이제 예산 등의 문제로 오는 8월부터 그 캐치백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 폐지에 대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정부는 6천억 규모인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내년에는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역화폐 대부분 10% 정도 캐시백 형태로 할인되는데 이 중 4%가 사라지는 겁니다. 정부는 지역화폐가 원래 지자체 자체 사업인데다 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 한시 사업이었다고 말합니다. 올해도 이미 국비 지원이 절반이나 줄면서 재원이 바닥나자 대전시는 다음 달부터 온통 대전의 충전 액수와 캐시백 비율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충남 역시 15개 시군에서 지역화폐를 운영 중인데 하반기에는 일단 캐시백 10% 비율은 유지하지만 1인당 평균 50만 원 수준인 충전액수는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세종도 이미 지난해부터 충전액수를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축소해 운영 중입니다. 부여군처럼 활성화 계획을 밝힌 곳도 있지만 단체장 의지에 따라 시군마다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접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지자체에서 예산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데 대전시만도 연간 2,500억, 충남 각 시군들도 각 수백억 예산이 소요됩니다. 네, 지역화폐의 원래 명칭이 지역사랑 상품권이죠. 그래도 힘든 코로나 시국에서 가게 또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는데 또 적게는 뭐 몇만 원부터 또 많게는 한 5만 원 정도까지 캐시백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지역화폐의 중단 많은 시민들이 좀 아쉬워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네. 우리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고 이게 또 결제를 하면 캐시백이 들어오는 걸 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그 정책의 효능감이 무척이나 높았었던 그런 정책이었었는데요. 실제로 시민들이 민선 7기에서 가장 잘한 정책으로 뽑았던 것도 온통 대전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에 시작해가지고 가입자만 100만 명에 이릅니다. 아. 대전 시민 뭐 이제 150만 명이라고 알려졌으니까요. 대부분이 이용했다고 볼 수 있고요. 누적 발액도 3조 원에 달할 만큼 정말 대전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또 아꼈던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전에도 월마다 뭐 정해진 금액이 소진이 되면은 중단이 되긴 했었어요. 그때.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온통대전 또 지역화폐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그 문자를 이제 다 소진됐으니까 캐시백을 중단한다. 7월 달 이 메시지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야, 이제 정말 이제 앞으로 온통 대전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생각을 또 피부로 딱 와닿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장 네. 8월부터 그 혜택이 줄어드니까요. 그러니까 8월부터 보면은 이제 월간 충전 한도가 50만 원에서 30만 원, 또 캐시백률도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되는데요. 그러니까 한 달에 최대 5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던 게 이제는 15,000 원으로 약 3분의 1로 줄어들게 된 것이죠. 여기에 또 매월 70억 원이 소진될 경우에는 그 캐시백이 언제라도 중단이 됩니다. 지금 일평균 약 10억 원 가량의 캐시백이 지급되는데 이를 감안하면은 21일에 중단됐던 7월보다 8월은 조금 더 빨리 이제 그 캐시백 혜택이 중단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 월초에 미리 결제를 해두겠다라는 그런 시민분들도 많이 계셔서 정말로 이렇게 뭐 8월 첫째 주에 바로 그 캐시백 혜택이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8월부터 30만 원 으로 줄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8월 초에 빨리 이게 소진될 수도 있겠네요. 정말 맞습니다. 모두 다 써버리면은. 예. 그런데 이제 통상 이 진행됐던 지역화폐는 정부 이제 국비 지원을 기본적인 바탕으로 하잖아요. 근데 정부가 아마 이 지원 자체를
줄이는 거를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사실 재정 부담이 적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사실 예. 또 한편에서는 또 물론 그 적지 않은 예산이다 보니까 그 이 지역화폐를 쓰지 않는 사람들 예. 또 특히 이제 조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50만 원을 넣어놓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이거 필요 없는 게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을 수 있고요. 예. 어쨌든 좀 논란은 되는 사안이긴 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시절에는 이제 국비가 이제 전체 절반 이상이 지원됐었었는데 예. 이제 올해만 해도 이제 국비보다는 지방 재원으로 더 많은 이제 그 캐시백을 이제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대전시의 기준으로 1년에 2,500억이라는 그런 큰 돈이 들어가는 정책인데 여유가 있어서 그 최대한도로 쓸 수 있는 사람은 1년에 6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고 정작 여유가 없어서 그 혜택 여유가 없는 사람은 정작 그 캐시백 혜택을 못 누리기 때문에 그 정책의 혜택이 시민들에게 골고루 가지 않고 소비 여력 있는 이들에게 집중된다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비판 논자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예. 거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지역 화폐의 순 기능이 소상공인들을 좀 살리자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지역 화폐를 쓰다 보면은 좀 뭐 지역 음식점이라든지 또 지역 가게 많이 가게 되는데 그 이 사용액수를 줄어든다면은 거기에 대한 또 불만의 목소리나 문제점 얘기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바로 소상공인 단체인데요. 네. 이제 코로나19로 위축됐었던 그런 소비 시장에 그나마 이 소비를 이끌어줬던 게 바로 온통대전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라지면 다시 소비가 위축될 거란 건데 특히나 코로나19 다시 좀 재확산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온통대전이 없으면은 지역 상권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이제 구매를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이제 그 힘들어질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뭐 황운하 의원을 비롯해서 네. 정치권에서도 이제 그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그런 효용을 감안해가지고 폐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뭔가 줬다가 뺏는 느낌 솔직히 예.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뭐 정책에 대한 이 불신과 반발 같은 것도 뭐 나올 수도 있고. 이게 혹시 뭐 또 바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까? 네, 지금도 비판의 목소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바뀔 예. 가능성 무척 희박해 보입니다. 먼저 그 캐시백 서비스를 필두로 한 그 지역 화폐의 유지를 위해서는 그 예. 국비 지원이 필수적인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그 의원 시절부터 이 캐시백에 대해서 현금 살포라고 이제 강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네. 여기에다 지난 26일 그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제 그런 국비 지원에 대해서 이거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거 아니냐 그런 목소리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비가 어렵다고 한다면은 네. 뭐 규모를 줄여서 지방 재원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도 나올 수 있는데 이장우 시장 같은 경우도 앞서 말했듯 이 서비스에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 부정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과 같은 그런 캐시백 혜택은 이제 누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지역화폐를 없앤다면은 어쨌든 그 예산은 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예, 연간 뭐 대전 같은 경우 2,500억이면은 4년이면 한 1조에 맞습니다. 달하는 뭐 굉장히 막대한 예산인데 그렇다면 그 예산들은 어디에 쓰게 되는 건가요? 그럼 시민들에게도 뭔가 좀 혜택이 그래도 좀 주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아주 단순한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이 뭐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쓰겠다 이런 게 아직 나온 건 없는데 이제 예, 예. 그 이장우 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그 말했었던 그 답변이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장 같은 경우는 그 기자간담회에서 온통대전에 대해 그 1년에 2,500억, 4년이면 1조라면서 네. 이를 청년주택에 짓거나 또 기업 유치에 쓴다면은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인 복지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이런 좀 간접자본에다 좀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이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 예산이 어디에 투입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 의견도 사실 좀 양분될 것 같아요. 예.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좀 필요한 부분에 더 쓰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예. 또 상당수 시민들은 그동안의 지역화폐로 우리 가게라든지 또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는데 이거 너무 갑자기 없애는 건 좀 문제 있지 않느냐 이런 분들도 꽤 있을 거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저기 대전 그 민원콜이죠. 120에는 또 지역화폐 축소나 없애는 데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네, 뭐 이거... 솔까 말까지 같이 얘기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것뿐만 아니라 뭐 홈페이지 뭐 이런 데서도 네. 워낙 이 말들이 활발한데요. 아무래도 이 고물가 시대에 이제 조금이라도 아껴서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시민들의 의지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 의지들이 이제 정책가들이 좀 더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김철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레트로 뉴스와 음식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오늘도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 주가 벌써 입추더라고요. 네. 여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좀 아쉬움도 있는데 7월의 마지막 주에 전하는 레트로 뉴스는 어떤 소식입니까? 예, 오늘은 영화 이야기부터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자신의 피를 팔아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했던 그 한 아버지의 고단했던 삶 이야기인데요. 가족 네. 영화죠. 아. 2015년대 개봉된 네. 영화 허삼관. 하정우하고 하지원 이제 예. 주인공 나왔는데요. 그 당시에 하정우가 피 한 사발을 팔아서 1,000환을 예. 받습니다. 아, 1,000환. 네, 그 지금으로 예. 돈으로 따지면 한 3,4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아, 네. 꽤 큰 금액이네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짜장면 한 그릇 15환 정도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것으로 고기도 사고 가족들이 만두도 저 이제 사주기도 했는데 특히 관심 갖는 내용이 뭐냐면 이 영화에 시대적인 배경은 1950년대, 60년대인데 네. 공간적인 배경이 지금 사진 나오네요. 예. 공주예요, 바로. 아. 공주 제빈천을 세트장으로, 세트장을 공주 제빈천처럼 꾸며서 만든 예. 영화입니다. 예. 저는 뭐 영화는 사실 솔직히 보지는 못했지만 당시에 피를 팔아서 생활했다는 얘기는 좀 많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얘기 들으니까 그 금액이 꽤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사진도 나오고 기사도 나오죠. 저게 실제적으로 옛날에 예. 그 매연하는 아. 그런 피를 파는 그런 모습이고요. 예. 이 고학생들은 특히 이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피를 팔아서 학비도 내고 그리고 또 방값도 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당시 심지어는 어떤 얘기 했었냐면 피를 팔아보지 않은 청년하고는 결혼도 하지 마라. 아, 그게 뭐냐면 이제 예. 피를 판다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렇지만 남자의 건강함을 예. 나타내는 게 바로 이제 피를 팔고 안 파느냐 그 차이였던 거죠. 예. 심지어 당시에 채혈할 때 지금은 예. 뭐 그 채혈 봉투를 사용하지만 당시 유리병으로 이제 채혈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피가 유리병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쪼록 소리가 났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매혈하는 사람들을 쪼록꾼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를 팔았기 때문에 매혈이라고 부르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네. 매혈은 없어졌잖아요. 지금 헌혈을 대신에 하지요. 그렇죠. 지금은 매혈이 예. 없죠. 예. 매혈이 없는데 예. 매혈이 없어지고 헌혈로 바뀐 게 사실상 살구 때입니다. 아. 네. 그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예. 항거했던 살구. 당시에 기록을 보니까 뭐 사망자가 한 202여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부상 6,50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예. 당시에 이제 부상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이제 헌혈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가 이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 그때도 한 5,000명 이상이 이제 부상을 입었고 물론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희생도 됐지만 그때도 역시 피를 헌혈을 해서 그 생명을 살린 거죠. 네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이런 헌혈을 무려 수백 번이나 한 분이 계세요. 네. 아니 네. 그 뭐 몇 번 몇 저기 뭐 한 다섯 번 여섯 번도 아니고 네네. 수백 번이라고 하면 몇 번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진이 보면 500회라고 돼 있죠. 500회. 500회가 아니고 저 사진 10년 전 사진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 2주에 한 번씩 꼬박꼬박 40년 동안 예. 하신 최문희 선생인데요. 아. 지금부터 저와 예. 함께 우리 지역의 최고의 헌혈왕 만나보고요. 그다음에 고향의 맛도 느낄 수 있는 공주로 한번 떠나보시죠. 헌혈의 집이 공주도 안에도 있구나. 왜 왔냐면요. 네네네. 여기에 네. 대전, 세종, 충남에서
헌혈을 가장 많이 한 분이 여기 사신다면서요? 네, 계세요. 지금도 꾸준히 2주에 한 번씩 오셔서 바쁜 시간을 할애해서 헌혈에 참여해 주시고 계신 최문희님이라고 계세요. 아, 도대체 그분이 헌혈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723회 정도 네? 하신 것 같아요. 네. 700번이 넘는다고요? 네. 최문희님으로 되어 있으시고 여기 723회 맞네요. 와, 진짜네. 723번. 네. 아니, 네. 인간이 이렇게 피를 많이 뽑아도 돼요? 최문희님 같은 경우에는 혈장헌혈을 658회 하셨거든요. 혈장헌혈 같은 경우에는 2주마다 헌혈이 가능해요. 1년에 많게는 24번 이상의 헌혈이 예, 가능하시고요. 기자님, 네. 기자님 헌혈 몇 번이나? 저도 뭐 한때는 뭐 헌혈 좀 꽤 했죠. 네. 확인 좀 해보시겠어요? 네. 확인요? 아니, 네, 그럼 한번 네, 옛날 헌혈, 것도 다 나와요. 네, 예전에 하신 게 나오거든요. 저희가 전산이 다 되기 때문에. 그게. 네, 나오네요. 2020년에 한 번 하신 걸로. 723번? 야, 그러면 뭐 얼마나 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 이분이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최문희 선생님이세요? 예. 아니, 그 헌혈 그렇게 많이 하셨다는 분? 예, 예. 야. 조금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멋져하시네요. 네, 멋져합니다. 아유,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예. 어, 여자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 어느 팔로 한 거예요? 양쪽 팔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요 자리에? 예. 이곳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아직 조금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여기 350번 뚫고 여기 350번 뚫는 거예요? 그런 거네? 네,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43년 동안 헌혈하면서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살아왔거든요. 예. 헌혈 사전에 문진을 했을 때도 한 번도 문제가 없었고 헌혈 하고 결과치도 한 번도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는 제가 그만큼 건강하게 살아왔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헌혈이 제 삶과 제 건강을 많이 도와준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고등학교 때부터 40년 넘게 헌혈을 하고 있다는 최문희 씨. 도청 공무원으로 퇴직한 이후 지금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최문희 교수님 꿈은 단 하나입니다. 헌혈을 할 수 있는 제한 연령인 69살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꾸준히 계속 헌혈을 하고 싶다는 거죠. 아픈 사람들. 위급한 사람들한테 써요. 아기들 소아 백혈병 이런 애들이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 애들한테 특히 지원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아, 이게 체혈할 때 눕는 거구나. 야, 많이 좋아졌네. 예전에는 이렇게 하얀 시트 깔려 있는 그냥 평 침대였는데. 야. 그럼 한번 누워 보시겠어요? 저요? 예, 네, 아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와가지고 그렇지 않고 헌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뭐 줘요? 네? 뭐 줘요? 아, 뭐, 아, 네, 요즘에는 네 영화 상품권, 문화 상품권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할 수 있는데 오늘 특별히 저희 공주에서 특별히 이벤트를 해서 오늘의 상품 하나 더 드리고. 초마가 있는 그 과자 좀 주는 거예요? 네, 저 제크랑 포카리. 아, 선생님께서 그렇게 헌혈 많이 하니까 가까운 지인들도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도에 근무할 때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 중에서는 제 영향을 받아갖고 한 200회 이상 한 사람이 한 3명이 있고요. 예. 뭐 제 가족 같은 경우에도 집사람은 이제 몸부위가 원래 조금 나가가지고 이제 못해왔고요. 그러고 이제 큰 애들 둘은 지금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들도 큰 녀석은 60, 70회 됐을 거고요. 작은 녀석도 한 300회는 더 온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천사시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안 할 수 있는데 260만 정도 헌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민 뭐 헌혈자 대비 국민의 5.02% 정도 헌혈에 참여해 주신 거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헌혈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많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될 때 헌혈 1년에 한 번만 시간 내주셔서 길게 잡아도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헌혈에 참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영화 화삼관에서 주인공 하정우가 피를 팔아서 가족들에게 사준 음식이 바로 만두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만두를 먹으려고 합니다. 참 오늘 비 오잖아요. 이런 날은 그래도 밀가루 음식이죠. 우리 어머님이 그냥 시골에서 처음에 저 결혼해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만두를 여름에 호박만두를 해 드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호박만두를 이제 해서 집에서 이제 먹었는데 그 맛이 괜찮아서 이 장사를 만두를 시작을 한 거예요. 삼촌이나 뭐 저나 뭐 비슷하네. 잘 만드시네요. 네? 알바 하셔도 되겠어요. 알바? 네. 알바 뽑아요? 뽑고 왔으니 영양 보충해야죠. 만두. 이야, 이 행복 주머니. 자 보세요, 통통하죠. 이게 평양식이에요. 황해도, 개성도 이렇게 다 두껍게 만드는데 서울은 좀 얍쌀하죠. 좀 만두피도 얇고. 다른 만두와 달려요. 채소향이 확 나요. 특히 호박. 자, 당근 향. 다른 음식은 미리 다 준비해놔두는데 이 만두는 꼭 전날 시골 내려가면 장모님께서 그 응접실에다 쫙 펼쳐놓고서 채반 펼쳐놓고서 만두를 사위온다고 만두를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빚던 그런 모습이 좀 떠오르네요. 그 보시면 이 집 만두는 상당히 피가 탱글탱글해. 오늘 비 오는데 아마 탱글탱글한 것은 비 오는 날 특히 이렇게 탱글한 맛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이 군만두. 야. 뭐 이거 만두 전골도 만두 전골이지만 이 군만두 좀 아까 주방에서 보니까요, 이 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살짝 두르고 일일이 다 구워요. 근데 우리가 중국집에서 흔히 먹을 때는 사실 기름에 풍덩 빠뜨리는 튀긴 만두거든요. 튀긴 만두. 그런데 이거는 진짜 바삭함을 살리고 이게 진짜 군만두지. 이게 진짜 군만두야. 이게 진짜 군만두야. 아, 근데 저는 만두 먹을 때 이 촉감을 느끼기 위해서 손으로 먹는 버릇이 있어요. 손으로 먹는 버릇이. 이 기름 매 튀긴 거긴 하지만 구운 거긴 하지만 이 또 손으로 먹어야 또 이게 또 제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워야 돼. 군만두를 구워야 돼. 튀기면 안 돼. 야, 재료도 다 있고 이거 찌고 난 다음에 찢어서 구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겉만 찌지 않으면 겉만 익는데 이거 쪄서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려. 그런데도 이렇게 해드리네. 나보다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과
정성 가득 복을 짓는 이들이 사는 곳, 그곳은 공주입니다. 네, 우리 뭐 보도국 식구들도 다 알지만 저 참 만두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특히 이제 이북식 만두는 담백하면서도 아주 깊은 맛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근데 이제 헌혈을 하고 싶어도 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일단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본인이 사는 가장 가까운 헌혈의 집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또 검색해 보니까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이 11군데가 있거든요. 네. 이 같은 경우는 뭐 가까운 곳에 유상 복합터미널, 그다음에 충남대에도 있고요. 그리고 40명 이상 모이면, 그러니까 단체나 조직이 또 회사나 40명 이상이 되면 차를 보내줍니다. 체열 장비가 되어 있는. 아. 그리고 인원이 참 작은 경우에는 픽업 서비스까지 해드립니다. 예, 네. 그렇게 하고. 그 매월 13일 날이 무슨 날인 줄 아시겠어요? 매월 13일? 예, 예, 예. 예. 헌혈의 날인데, 아. 피를 나타낸 B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를 새로 딱 자르면 13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날이 헌혈의 날이고요. 예. 생명을 가장 쉽게 구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헌혈입니다. 예. 네. 네. 아, 이기진 기자, 더위 지치지 마시고, 다음 때 또 재미있는 소식으로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계속해서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는 주간 포토뉴스입니다. 이윤서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알아보는 주간 포토뉴스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10년 넘게 대전 시민의 발이 되어 달렸던 공공자전거 타슈가 시즌2를 맞았습니다. 흘러간 세월만큼이나 오래되고 낡았던 타슈가 이렇게 색깔부터 화사한 오렌지빛으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QR코드를 이용해서 대여하는 것도 훨씬 간편해졌고요. 대여소도 추가로 설치해 기존보다 훨씬 많은 곳에서 타슈를 대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타슈로 달려보고 싶은 이 마음, 누리꾼도 똑같은 모양인데요. 탈 때마다 삐그덕 힘들었는데 새 타슈라니 너무 잘 되시우. 다시 도전합니다. 타슈로 출퇴근. 이 무더위만 지나가면 크크크 하는 반응까지 살펴봤습니다. 두 배 이상 늘어난 5천 대의 타슈가 이제 곧 대전 시내를 활보하고 다닐 텐데요.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돼보시면 좋겠네요. 어여 타슈. 다음 사진 볼까요? 입술에 묻은 밥풀마저 무겁다는 중복이 지났습니다. 이제 여름복의 7부 능선 정도 넘었다고 봐야겠죠. 삼계탕으로 복다림하는 분들도 많았고요.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서 삼계탕을 대접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복날엔 우리도 좀 챙겨달라고요. 동물원 동물들도 몸보신에 나섰고 서당을 찾은 아이들은 시원한 등목으로 더위를 달래는 모습입니다. 누리꾼도 더위에 맞서서 여름 안부를 전하고 있는데요. 더 삼계탕 먹기 딱 좋은 날씨네. 이렇게 더울 때일수록 잘 먹어야죠. 등목 진짜 크크크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요. 이런 여름 풍경 정겹지 않나요? 하는 반응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입추입니다. 여름의 맹렬한 기세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진 볼까요? 여름 휴가철이 본격화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벌써 10만 명을 또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방역 당국에선 앞으로 2, 3주 동안 확진자 수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거리 두기 없이 맞게 된 첫 번째 재유행이라 기업이나 단체에서도 출장과 회식을 자제해 줄 걸 요청하고 있는데요. 또다시 시작된 코시국에 누리꾼도 바짝 긴장한 모습입니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걸까요? 진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겨우 얻어낸 거리 두기 해제, 각자 조심해서 꼭 지켜냅시다 하는 반응까지 살펴봤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정말 모두가 지쳐가고 있는데요. 폭염 속 선별진료소에서 일하는 의료진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확산세가 빨리 누그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방역에 힘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포토뉴스 함께하셨습니다. 네, 국회 후반기가 시작된 지 50여일이 지나서야 여야 원구성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식물국회가 아닌 모처럼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한 주간 있었던 다양한 이슈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전 시당위원장 이응권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지낸 복기왕 전 국회의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5년 만에 여야 공수 교대로 이뤄진 대정부 질문이었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선 날선 공방전들이 이어졌는데요. 자, 먼저 두 분께서 3일간의 대정부 질문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대정부 질문 첫날인 25일에는 아마 정치, 애교, 통일, 안보 이런 분야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우리 윤석열 정부에는 공직자 인사검증 문제 그리고 또 경찰국 신설 문제가 아마 뜨거운 감자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또 탈북업 북송 사건이 아마 오늘 그 안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아마 이런 가운데에서 그래도 국민들께서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붙어서 네. 공직자 인사검증 문제를 가지고 예. 서로 공방을 펼쳤는데 아마 그 결국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예. 장학 퀴즈식 같은 그 나열식 질문들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 부분이 제가 느끼기에는 잘 마음에 안 들었는지 좀 언성도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대답하는 모습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어 보였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26일 경제 분야 같은 경우는 부자 감세가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말을 빌리면은 아마 일부 대기업에 대해서만 감세한 것이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에도 대대적으로 감세를 했고 또 소득세 개편에 중하위 소득 구간 분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가도록 했습니다라는 그 얘기를 한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김대중 정부나 네. 문재인 노무현 정부에서는 법인세를 인하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히려 법인세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법인세 인하하는 것이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 아니냐 뭐 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제가 뭐 국민의힘에서가 아니고 민주당 편에서 이렇게 본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좀 더 세심하게 이런 부분을 살펴봤으면 좋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27일 교육 분야, 예. 문화 분야, 사회 분야에서는 저는 사실은 최근 그 재확산되는 코로나 문제라든지 또는 그 방역 해양 그 하청업체 노조 문제들이 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교육 분야만 청문회와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나 저는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예. 예. 오늘 쭉 대정부 질문을 이제 짚어주셨는데 자 복귀왕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야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공수가 뒤바뀐 첫 번째 네. 대정부 질문 이어서 예. 민주당도 아직 야당으로서의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대정부 질문에 또 답하는 장관들도 아직까지는 국정 전반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다 전반적으로 이런 느낌이었었고요. 여전히 뭐 대정부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공격하고 네. 수비하고 그 속에서 판단은 국민들의 몫인데 예를 들어서 뭐 정치 외교 분야 같은 경우에는 북송 문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유엔사 패싱하고 보낸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유엔사 패싱 안 했습니다라는 것이 현 정부의 국방부 장관의 답을 통해서 확인이 된 측면이 있고 또 이제 경제 분야에서 조금 전에 이제 법인세 인하 분야 말씀하셨고 과거 80년대 레이건 대통령 때 레이거노믹스라고 하는 그런 경제 정책을 MB 때 이명박 정부 때 네. 도입했다가 사실상 효과를 못 보고 지금 다시 또 도입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전에 노무현 정부 때 법인세 인하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이명박 정부 때 인하를 했던 것이고 이것을 다시 문재인 정부 때 원점으로 돌렸던 것을 다시 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인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라 과연 그 감세 정책이 맞는지에 대한
좀 적절한 토론이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바로 그날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경제 문제가 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네.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아쉬운 측면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사회 분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박순애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처럼 들렸다라고 하는데,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교장 같은 경우에 훈장을 못 받는 이런 아주 중요한 결격사항이 있고, 논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도 있는데 뭐 기억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제 대답을 반복적으로 하니까 논쟁이 길어졌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아쉬움도 저도 마찬가지로 뭐 이영걸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더 적극적으로 민주당에서 지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지금 다시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데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어 있어요. 두 번이나 사실 후보자 선택을 실패를 해서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자들을 내놓는 바람에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윤석열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빨리 대안을 내놔서 국민들에게 검증을 받고 임명을 해야 되는 건데, 코로나 과학 방역한다라고 해놓고 정작 주무부처 장은 비어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정부 질문에서 좀 더 지적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어떻습나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공격하는 쪽에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과 더불어서, 방어하는 쪽과 답변하는 장관 쪽에서는 과거 정부 탓이 아니라 우리의 준비가 이렇습니다라는 것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탓만 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 국민들에게 별로 이렇게 신뢰를 주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저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를 둘러싸고 여야가 이제 공방전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뭐 그 특히 이제 경찰서장 회의를 놓고 국기문란 쿠데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야당에서는 뭐 정부의 경찰 장악 음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최근에 경찰의 집단 움직임, 이인권 의원님,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정말 쿠데타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참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위를 막아와야 하는 경찰들이 혹시 분분을 망각하고 직접 시위하는 모습들을 과연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보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사실 경찰이 정부의 뜻에 반하는 집단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명백한 국가대행 도전이고 또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단 항명과 학살 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상 초유의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은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같이 가져봤습니다. 네. 예. 복 의원님, 뭐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집단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총경회의 아니었겠습니까? 예. 우리 아산에 이제 경찰 인재개발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56명의 총경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현장에 못 오는 총경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고 했던 것인데, 이것이 30년 전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그래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 통제, 이 방식을 그 경찰위원회를 자문위원회 형식으로 격화시키면서 현재 행안부 산하로 가려고 하는, 30년 전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의는 그 윤익은 현재 경찰청장 후보 지명자죠. 이분과의 면담을 앞두고 총경 전체 의견을 모아서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저기 개최된 회의인데, 한 2시간 동안은 그냥 두다가 갑자기 중간에 해산 명령을 내려요. 회의하다 말고 일어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해산 명령 내리고 나서 1시간 정도 더 회의를 했어요. 이걸 두고 구태타다라고 표현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글쎄요, 구태타와 내란의 차이도 제대로 구분도 못하던데 답변하는 거 보니까 아주 잘못된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그 대정부 질문 중에 사과를 드렸어요. 부적절한 표현이었다.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우선 절차적인 문제로 좀 가보면,
과거에 우리가 경찰 개혁을 할 때 검수완박법이라고 네. 우리가 속칭되는 경찰 개혁을 할 때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국민적인 동의를 좀 받아가면서 진행시키자라는 것이 국민적 비판의 가장 큰 지점이었어요. 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너무 서두르는 거예요. 30년 전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 이승만 정권 때 사실 경찰 독재 정권이었지 않습니까. 그 시절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으면 그런 비판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켜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불과 전체적인 시간으로 보면 한 달 열흘 정도고 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되기까지 보면요. 그 대통령령 시행령 그 수정을 할 때는 입법 예고 기간을 40일을 두게 돼 있는데 이거를 불과 4일밖에 안 뒀어요. 정말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진행되는 걸 보고 이건 좀 지나친 것 아니냐라는 것이 국민 정서이고 또 일선 경찰들이 우리 다시 또 정권의 수구라는 말 듣기 싫다라는 네. 차원에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쿠데타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좀 궁금한 게 사실 경찰국이 필요성은 뭐 정부 여당에서 이제 경찰의 과대한 권력을 조금 통제하기 위한 필요성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꼭 이 시기에 그걸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데서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성이 꼭 있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우리 복교왕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럼 검수완박이라는 것이 과거 정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느냐라는 네. 문제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 검수완박이라는 법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경찰의 권력이 어떻게 보면 비대해졌습니다. 이 비대해진 권력을 견제하지 않으면 이건 부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실이라는 데서 견제하고 지시하고 해왔습니다. 그 기능이 그 당시에는 독립성 문제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으로 넘어와서 민정비서실을 없애고 그 기능을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를 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왜냐? 이런 견제가 없으면 부패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견제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 이 조직이라는 것은 경찰조직이라는 이 조직이 검찰보다 훨씬 비대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조직을 통제하지 않고 견제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피해는 국민들한테 돌아간다. 그리고 경찰이라는 조직은 군조직과 유사하게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안을 담당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이런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찰에서 어떤 이런 집단 항명사태 같은 것이 벌어진다면 과연 정부의 뜻대로 끌고 갈 수 있겠는가. 국민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경찰국 신설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그럼 다음 주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맞물려서 글로벌 위기까지 몰려오고 있는데요. 대정부 질문에서도 현 정부의 관리 실패 탓이다. 아니면 또 전 정부의 정책 탓이다. 이렇게 서로 내 탓이다. 공방이 이제 펼쳐졌는데 이 부분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서로 간에 지금 뭐 내 탓 공방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복교왕 의원님께서 예. 말씀하셨는데 예.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따지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과거 문재인 정부의 야당이 됐지만 그분들이 지금까지 정권을 잡고 나라를 운영해왔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온 건 사실입니다. 현 정부도 들어신 지 지금 80여일밖에 안 됩니다. 아마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시행해도 해보기 네. 전에 이런 내 탓 공방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국민들이나 국가 경쟁력이나 나사람이 보탬이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가 힘을 합해서 여야가 하나 돼서 국가 경쟁도 키울 수 있는 방법들 또 이런 기업들도 키워낼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국민들이 얼마나 더 좋아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저도 현재 여당 입장이지만 여당도
야당한테 협조를 구하고 또 야당도 여당이 잘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협조를 해간 모습을 보여줘야 정말 이 나라가 잘 되고 국민들이 마음 편안하게 생계에 매진하자 주시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몇 달밖에 안 됐는데 탄핵까지 자꾸 얘기 나오는 건 좀 그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얘기까지 같이 그 뭐 저 그 원내대표 그 예. 민주당 원내대표 연설 과정에서 예. 그동안에 이제 사적 채용 의혹이 좀 생기고 그리고 나토 순방 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런 사례가 우리 건국일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민간인이 가서 대통령과 그 부인의 동선에 대해서 미리 사전 답방단에 포함돼가지고 갔다. 결국은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외교부의 그 의전장이라고 하는 차관급에 준하는 이분이 사실상 그런 것들을 총괄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원으로 민간인이 가서 영부인의 어떤 그 동선에 대해서 짰다. 다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비선이지 않습니까? 비선이 불러온 사태가 바로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였다라는 것을 환기시킨 것인데 그 환기시킨 것을 가지고 그럼 우리 탄핵시키겠다는 얘기냐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정치적 공방을 하는 건데요. 저는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박홍근 원내대표도 좀 과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런 지적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서도 달게 받아들이고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면 싸움이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서로 내탓 공방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가장 크게는 외교적인 어떤 그 삼고의 네. 어떤 영향, 더더군다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로 인한 물류의 어떤 어려움, 동시에 우리 국내적인 요인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다 잘했습니까? 잘못한 부분이 있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 어려운 것인데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이거 문재인 정부 때 잘못해서 그래요. 라고 하면 이거는 답변이 아니고 싸우자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야 정치인들 참 너무한다. 또 네.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똑같다 수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 좀 물어볼게요. 저기 가장 이슈가 됐죠. 그 권성동 의원과 윤 대통령의 문자, 네 내부 총질자 맞습니까? 이준석 대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게 토사구팽이다, 뭐 내부 네. 총질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건 좀 확대된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본인의 잘못이 있는 부분은 반성을 하고 또 청년 정치인으로서 기득권과는 확연히 다른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에게 어필한다면 아마 우리 당에서도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런 지금 SNS 문제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지금 뭐 오늘도 보니까 우리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막 뚝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혼자 대통령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분 주변에서 같이 도와주고 함께 해야 되는데 본인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노출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네. 이준석 대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네.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돌아오기 어려운 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문자 메시지가 드러난 것이 그냥 뭐 사적인 대화라고 하는데 여당의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과 대통령의 대화가 어떻게 사적이겠습니까? 대화하는 당사자들도 사적이지 않고 거기에서 뭐 집안 안부 묻는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사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서 결국 여당의 지도체제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바뀌니까 당이 잘 되네 뭐 이런 말씀하신 것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동안 난 당무에는 관심 없고 국정에만 매진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마음이 어땠는지 들킨 거 아닙니까? 그 메시지가 나오고 나서 바로 오늘인가요? 포털 뉴스를 보니까 이준석 대표의 그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두 번째 성상납과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뭐 정황까지도 언론에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고 아, 이준석 대표는 다시 돌아오기 어렵겠다.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 볼 때도 네. 분란을 일으키는 당대표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일하게 힘을 합친 어떤 그 지도체제를 원할 겁니다. 그것은 여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볼 때도 또 야당 입장에서 볼 때도 흔들리는 여당이 아니라 사실 제대로 서 있는 여당의 모습을 기대를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여당 내에서 이런 불안감 이런 측면으로 보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임기 초기고 다음 선거까지는 좀 시간이 네.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원하는 것 아니겠느냐.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비대위를 통해서 조기 전당대회로 가기 위한 이러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추측을 낳게 하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은권 복귀왕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